여러 가지 그 병리 현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조선사회가 앞으로 봉착할 문제점까지도 미리 예견하신 거죠.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직접 주장하셨다고 하는 점.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현실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한 율곡 2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손쉬운 약재로
건강한 삶을 꾸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. 만 백성들이 쉽게 의학을 접할 수 있게 한 허준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